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디자인 검토를 위해 실물과 비슷하게 목업 제작을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목업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실물과 동일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들의 반응과 느낌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제작 과정에서 생길 실수나 문제 등을 미리 파악해 디자인 수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료 목업 사이트 중 추천해드릴 사이트는 프리픽인데요. 원하는 목업의 다양한 아이템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사이트를 접속해 나의 디자인을 잘 보여줄 목업을 선택 후 무료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사용 시 저작권 명시 사항을 잘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목업 파일을 다운받은 후 PSD라고 적혀있는 포토샵 파일을 열어주세요. 디자인에서 작업물을 목업에 적용하기 위해 옆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줄 건데요. 이때 네모난 미리 보기 창을 클릭해 주셔야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레이어는 꺼준 후에 자신의 디자인을 올리면 돼요. 디자인을 알맞게 올렸다면 반드시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해야 적용 완료가 돼요. 저장 후 원래의 작업창으로 돌아오면 목업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에 꽂힌 목업 꿀팁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요? 목업 사이트 추천과 꿀팁으로 여러분의 디자인을 한층 더 고급지게 표현해보세요.